친환경 에너지는 화석 연료에 비해 경제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정부 정책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인지 오늘 개막한 그린 에너지 엑스포에서는 정부 정책 변화에 따른 신기술과 장비들이 대거 선보였습니다. 김철우 기자입니다. 지난 2011년 블랙아웃 사태 이후 에너지 관련 규제가 많이 생겼습니다. 관청, 학교 등 공공기관은 에어컨 설비 면적이 전체 건축 면적의 40%를 넘지 못하는데 ESS, 즉 에너지 저장 시스템은 전체 냉방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값싼 심야전기를 이용해서 피크 시간대에는 전기를 쓰지 않는 방법으로 전기료를 대폭 내린 장비가 등장했습니다. 심야에 싼 전기를 가지고 낮에 피크칠 때 이용을 할 수 있음으로 해가지고 전기 요금을 한 40%, 거의 60% 절감된 금액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장치입니다. 아파트 층간 외벽에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기는 50와트짜리 패널 5개 설치하는데 70만 원 정도. 그중 절반은 보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조를 받았을 경우에 월간 약 만 원 정도가 절감이 되고요, 평균. 그리고 3년 정도가 지나면 투자하신 금액을 모두 회수하고. 대구시는 이 모델을 통해 아파트 태양광 발전을 적극 지원하고 나섰습니다.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주민들이 많이 이제 수요가 있기 때문에 올해 최대 800세대까지 보급할 예정이고 앞으로도 신청이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최대한 보급할 예정입니다. 선진국보다 싼 값에 이산화탄소를 모으는 기술을 비롯해 기후변화 협약과 관련된 기술과 장비들도 많이 등장해 그린 에너지 엑스포에는 하루가 다르게 쏟아지는 친환경 에너지 기술 장비 시장의 흐름을 한눈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우입니다.